자, 교보증권 예. 박병창 부장님. 요즘에 정말 여러 분야에서 아주 세몰이 중입니다. 뭐 책에서도 방송에서도 가장 핫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책이 뭐 역시 또 1, 2위를 다투고 계시더군요. 어제 우리 상담소 저 월요일 날인가? 네. 상담 어제 했군요. 네네. 상담소 녹화를 했어요. 네.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오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의 이 상담력이 박병창 부장인데 내가 그랬지. 어제 책이 1등하고 있는데 어부인께서는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어. 집에는 얘기 안 하시고 좀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까? 지금까지 이제 책이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번 책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아직 생각을 못 하시. 네, 여튼 매매의 기술. 네. 아, 요 책이죠. 네, 요 책을 한번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네. 어제 미국 시장 혼조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03% 하락, 다우가 0.24% 하락, S&P 500이 0.21% 하락을 했는데요. 그 전일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제 약간 갭 상승해서 위로부터 약간 내려온 부분이라서 전일에 있었던 양봉의 상단 부분에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였습니다. 어제 조정 하락의 이유를 대는데 아침에 상승 시작했다가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4만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 정도. 비트코인 선물이 어제 5%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직전에 한 20%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하락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시고요. 후장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약해진 것은 케이실러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3월에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YOY로 13.2%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너무 높게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지금 이번 주에 케이실러 지수와 그리고 PC 발표 이것에 지금 시장이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은지 말씀 좀 드리면요. 네. 2005년도 9월에 14.5%였습니다. 2005년도 9월이면 이제 연말로 간 거지 않습니까? 2005년 9월이요? 예, 예. 2006년, 네. 그리고 2006년, 2007년, 2년 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이 케이실러 지수를 만든 예일대 실러 교수님이 지금 미국의 주택가격 급등을 우려를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이 미국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정말 너무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작년 8월에 이 YOY로 지금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5.8%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 8월에 5.8%, 그다음에 매월 1%씩 늘어서 9월에 7%, 10월에 8%, 11월에 9%, 12월에 10% 이런 식으로 늘어서 지금 13.2%까지 계속 올라온 겁니다.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 실러 교수가 금융위기 사실 여러 분이 금융위기를 자기가 예언했다. 예예 예,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지나가다 한 마디 한 것도 내가 예언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 주택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한 분이죠. 네, 그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전적으로 경고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번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잠깐 팁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 주택가격 계속 오르는데 그러면 이거 실러 교수도 좀 경고를 하고 있고 야, 네. 주택가격 폭락하는 거 아니야? 옛날처럼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과거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나 정책당국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경착륙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착륙시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올수록 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여기 이 가격 급등을 막는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네. 네. 곧바로 전 세계 국가에서 규제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의 철강 가격이나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중국 행정당국에서 곧바로 규제 예, 곧바로 개입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막고자 해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급등을 해서 단기간에 경착륙했을 때의 시장의 파장 그리고 뭐 각 국민들의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를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도 네.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과거에처럼 급격하게 위기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너무 우려를 하거나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빵주들이 떴다가 약간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혼조 상태였는데요. 페이스북이 0.9%, 애플이 0.16% 하락, 아마존이 0.43% 상승, 넷플릭스 0.31%, 거의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테슬라도 어제 뭐 0.29%니까 큰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에너지주, 유틸리티주, 금융주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에너지가 2%, 그리고 유틸리티, 금융주가 1%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는 28일 날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관망하는 심리가 훨씬 더 PC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 거죠. 예. 네. 이게 우리 2주 전에 CPI 발표할 때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와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89.65로 9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깜짝 놀랐네요. 네. 89.8이라며 지금. 예예. 예. 그렇게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화가 1,122원이 됐는데 원화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 배당금 유출이 있고요. 삼성전자. 네, 배당금 유출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매도하면 원화로 받잖아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원화 강세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상당폭 내려오는 거세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도 보고 선진국 예를 들면 유로라든지 뭐 엔화 혹은 뭐 스위스프랑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를 내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유로화가 지금 강해진다. 강한 얘기죠. 예, 반대로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국을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가끔 이 시간에 제가 미국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별로 관심을 안 갔는데 중국이 소리 소문 없이 잠잠히 있다가 어제 많이 비로소 올랐죠. 그냥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제 위안화가 6.41 위안이 됐어요. 달러는 6.41 위안은요 직전에 있던 저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 엄청나게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을 본다면 우리 원화도 같이 떨어지면서 강세가 돼야 되는 게 현재 추세에서 맞는 것이고요. 이런 추세가 된다면 그동안에 팔았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거나 매수로 전환할 개연성이 이 정도 환경이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 수가 없는데 예, 예.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5월 달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상당 부분 매도를 했는데 예.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물론 하루 뭐 변화가 생겼다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어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난 5월 11일 날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에도 1조 했거든요. 5월 12일 날 1조 6천억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2,100억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양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달러인덱스나 원화, 위안화 이런 거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차익이라는 건 뭐 현선 거래, 그러니까 현물 사고 선물 패고 뭐 이런 거래가 아니라 그냥 예. 순매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찐 매수.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호적인 것은 지금 이제 PC 발표까지 봐야 되겠지만 예.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6%로 떨어졌어요. 예. 1.5%까지 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 그냥 기분도 좋고 어쨌든 우호적인 거니까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지? 그래서 살펴를 봤는데요. 지금 PC 발표를 앞두고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1.68까지 갔었거든요. 네. CPI 2주 전에요. 그런데 예. 1.56%까지 이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채 10년 예, 전반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물가가 오르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구간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지금 기반이 네네.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금리 안정 예, 전반적으로는 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28일날 PCE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시장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어제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좀 주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오늘까지 좀 이어진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번 주가 다음 주에 5월 31일이 있죠, 월요일 날. 그렇지만 이번 주가 5월의 말일이에요. 그래서 5월 말에 우리 국내 기관들이 매도하는 경향을 최근에 수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어떻게 될지 요거 때문이지 전반적인 환경은 시장은 좀 아래쪽보다는 일단은 좀 중립 이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지표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4월에 121.7이었는데 이번에 그 조조 미세 조정을 하면서 117.5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뭐 하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수요하는데 네. 수요하는데 얼마큼 내가 더 뭐 소비 살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어제 우리 얘기한 소비자 그 뭡니까? 그 우리 어제 했잖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거 신뢰 지수라는 예, 예, 예. 말이죠. 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예, 예. 내가 소비를 할 소비를 거냐, 얼마큼 예. 할 거냐 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더 지수인데요. 늘어나면 100 이상이고 뭐 이렇게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네. 근데 5월 이번에 발표된 게 117.2인데 시장의 예상치가 118.7이었어요. 네. 그거보다 좀 낮아져가지고 오늘 여러분 뉴스 보면은 미국 시장이 어제 조정 보인 게 이게 예상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네. 그 어제 새벽에 어제 심야에 보니까 플러스더라고.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폭 마이너스야. 예.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자료 보려고 봤더니 경기 지표가 안 좋아서 하락. 예. 야 이게 뭐야? 원래 경기 지표 안 좋으면 올라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거기에 커멘트가 달려 있는데 어떤 커멘트가 네. 달려 있냐면요. 봉쇄령이 끝나고 경제 재개가 된 이후에 경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커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물가 오르는 거에서 걱정,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축을 많이 하고 반대로 소비를 좀 줄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현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후에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과 연관시켜 볼 때 이것은 중요한 커멘트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에 대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재밌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에 거래하는 서학개미라고 표현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2021년 거래 대금이 194조까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4조? 예, 순매수가 15조이고요. 거래 대금이 194조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5월까지가 55조였고요. 작년 한 해가 전체가 223조였어요. 와. 근데 올해 지금 5월까지 5월 셋째 주까지 상반기도 안 끝났는데 예. 증권에서 노댁이 났네. 네. 제 국제업에 그냥 있었을 걸. 그런데 작년 한 해만큼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네.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제 그 안에 커멘트들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21년 올해 보유한 탑5 종목들이 오늘 리스팅이 됐는데요. 뭐 테슬라, 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 남자들이 다섯 개이고요. 일단 쉬어가는 거네. 예, 쉬어가는 종목들. 재밌는 부분은요. 여성은 여성은 아, 남녀가 다른 있군요. 여성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는 같은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없고요. 네. 항서 제약이 들어있습니다. 항서 제약. 항서 제약? 마이크로소프트 그 빌 게이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중국 이혼해서요. 설마 그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빌 게이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이것도 참 항소제약? 재미있는 부분. 항소제약? 네, 지금 항소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탑5 안에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저 뉴욕 증시인지 나스닥인지 예. 상장되어 있는 중국 예. 제약회사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이 종목들의 평균 연초에서 수익률을 봤더니 -14%라고 합니다. 연초 대비? 예. 아이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올해 이만큼 또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란 말이야. 아. 정프로 잘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저랑 같이 잘 돼야죠. 여러분 안 됐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부터 너무 그런다.
알았어. 예, 다 같이 잘 돼야지요. 사실 또 안타까운 얘기죠. 예. 올해 우리가 2021년 1월 11일 날 40조 원의 거래 대금이 되면서 피크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 위에 40조 원이 거래 대금이 됐다는 거는 그때 피크를 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위 우리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좀 유출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은 대금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그 밑에 코멘트가 그 레버리지 3배짜리 ETF를 엄청나게 거래를 한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실이 나니까 이걸 이제 만회를 하거나 해지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 그러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사는 걸 봤더니 그 반도체 그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3배짜리, 빵 3배짜리, 그리고 2차전지 3배짜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언제나 시장에서 탑에 있는 주도주를 사는 것은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탑만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멈추는 순간이나 아니면 또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서제약이 그 탑5 안에 들어갔던 이유를 몇 분이 이렇게 써주시는데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이 추천해서 그런 거다. 어? 추천하긴 했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아, 박석중 의원이 오늘 오후에 네.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에 나갔는데 하반기 전망을 썼기 때문에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단독으로 하는데 네.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항소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주말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제약이 아마 보톡스 관련된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은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얘기를 한 뭐 2주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하나 거론하면서 중국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중국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 중국 시장이 제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올라야지 우리 시장의 섹터의 변화도 생기고 네. 자금 순환도 되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주의점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네. 지난주에 펠로시 의장이 2022년 중국의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걱정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동남아 정치 이슈 그리고 성장 산업의 패권 경쟁으로 이거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환율 전쟁, 무역 전쟁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신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작년에 지난번에 그 대통령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난번에 네. 어느 나라? 미국의 직전 대통령이요. 왜 오바 너무 하시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니 몇 달 안 됐는데 트럼프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집으로 보내버리면 의도적인가? 대금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트럼프. 예, 트럼프 대통령 때 네. 굉장히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중 간의 갈등은요, 1960년도에도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계속 있었던 건데 지금 그게 변화가 생기면서 더 강화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건데 네, 지금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미중 간의 경쟁은 신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더 앞으로 나아가느냐의 패권 경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이번에는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네. 미국의 어제 월가의 뉴스에 앞으로 우리 그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5% 10%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분석이 나올 정도로 네. 이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기술은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스타트는 엄청나게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네.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쫓아와도 미국이 얻어맞고 미국은 항상 졌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도 미국이 계속 이길 거라고 대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얘기하는 신기술과 연관된 뭐 5G니 6G니 네. 또는 뭐 아니 반도체라든지 이런 신기술 부분, 바이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스타트 지점이 그렇게 늦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제 인텔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미국이 12%랍니다, 지금. 유럽이 9%고요. 네. 이것을 향후 10년 안에 미국이 30%, 유럽이 20%까지 올린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국 얘기하다 좀 약간 빗나가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제 중국의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드디어 3개월 만에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거래도 실렸고요. 2.4% 오르면서 어제 3,58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직전에 있었던 그 다음 고점이 3,731포인트인데요. 이 3,731포인트가 6년 만에 이 고점입니다. 6년 이후에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고점이 돌파하지 못했어요. 아, 중국 주식 그렇게 올랐어요? 중국이 어제 2.4% 오르면서 6년 만에 고점을 이제 이번에 돌파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러면 남들 다 올라갈 때 중국이 왜 이렇게 못 올랐냐라는 이제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중국은 작년 4Q서부터 과열이나 거품 경계론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을 하면서 철광석 구리에서 이번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기관장들 불러서 얘기를 했다라고 23일 발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중국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이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 이곳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미중 신기술 패권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우려된 부분은 상당히 있긴 하지만 예. 그 부분을 빼고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오히려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은 사실은 유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과 연관 지으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중국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시장에는 섹터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말씀 좀 드리면요. 우리 시장은 수급상으로 차별화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올라오면서 어제 여러분 보시면요. 어제 물론 방산주도 올랐지만 네.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행주도 많이 올랐고 화장품, 카지노, 호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있었던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경기민감주냐 이 논란에서 확 벗어나서 중국을 이제 보면서 거래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기대이고 예상입니다. 네.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동안의 주류였던 종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월 11일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KLS 300의 예, 종목들이 편출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피 200이 편입이 5개, 편출이 5개고요. 코스닥 150은 편입이 16개, 편출이 16개예요. 종목은 다 나왔습니까? 예, 리스팅 되고 있습니다. 포털에 가면 여러분 있으시고요. 예. KLS 300도 편입이 30개, 편출이 33개예요. 오, 왜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은 수급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 종목들의 차별화가 분명히 발생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시황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 환율 그리고 뭐 국채 금리 이것을 이제 추정하면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발생이 되고 네. 있다. 섹터나 종목의 변화가 그렇군요.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2020년 북경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거론했다라는 거를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예,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예. 동경 올림픽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러면 하계 올림픽 스킵, 예. 동계 올림픽도 보이콧, 그러면 국제적인 여론이 물론 이제 뭐 예.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된 다음에 사실 대중국 관련해서 뭐가 나오면 예. 중국 관련 주식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완전 거꾸로 가버리더라고. 지금 현재 미국 그렇게. 진출 재료는 예. 오히려 빠져버리고 예. 중국 관련 주들이 올라버리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돼서 굉장히 어렵죠. 주식 모르는 거예요. 네. 주식 모르는 거야. 다행입니다. 지금 교체되는 종목 제가 빨리 검색을 해봤는데 예. 편출 제외 종목이 없습니다. 없구나. 한민우는 네. 없구나. 뭐 구체적인 종목까지 공개하지는 않겠지. 다 아는데 뭘 그래. 여튼 없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얘기하니까 하나만 딱 하고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얘기하다 한국 얘기했으니까 또 한국 얘기하다가 끝났다고 그럴까봐. 미국의 업종 차트를 잠깐 봤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단에서 횡보하면서 아직까지 굳건하게 있는 섹터가 있는데 화학, 음식료,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이고요. 네. 그리고 하단에서 반등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자동차, 그리고 광고 미디어,
카지노, 주류, 네. 호텔 숙박. 이거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섹터고요. 미국 시장에서. 예, 미국이요. 네. 그리고 위에서 음봉을 주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섹터가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비철금속, 철강금속, 육상운소. 아. 이런 쪽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만 들으셔도 그냥 제가 주변 설명을 안 드려도 뭔가 변화가 있다. 여러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날 뵐게요. 토요일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날 우리 상담소에서 뵙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